펄이 느껴지지 않도록 펄이 꺾이지 않도록 손을 넣어주시고 이상해서 밀어주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주신다. 자, 이때 하시다가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더 밀지 마시고요. 어깨 쪽 다운 시켜주시고 힘 좀 빼시고 그냥 뒤지게 편다 정도 느낌으로만 해주시고 그대로 아래로 다운 반대쪽 어깨도 마찬가지 그대로 아래로 주의하실 거. 어깨 지금 많이 긴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손만 옆으로 벌리는 상태가 됩니다. 자, 회전. 회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손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 그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슴 같은 경우도 회전이 돌아가면서 어깨가 바깥으로 돌면서 가슴이 드러나는 형태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했던 거 똑같아요. 얘가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등이 견갑 사이가 벌어지면서 날개뼈가 벌어지면서 등 가운데 근육이 나타나거든요. 거길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손 동작만 제자리 선 상태에서 깍지 껴주고 앞으로 쭉 밀어놓고 얘만 천천히 이렇게 밖으로 밀려고 하면은 얘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줄 거예요. 그렇지, 그 상태에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억지로 하지는 않으시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처럼 턱상지속 무게를 쓰시고 꼬리뼈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호흡 따라가고 배꼽을 따라가지 않게 제자리에 두신 상태 그 상태에서 시선만 조금 더 틀어주시면서 호흡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기보다는 코 뱉으면서 힘을 빼면서 코 내려가고 도와줄 거예요. 코 뱉으시면서 그대로 몸에도 가슴 들 필요 없고 바닥상하게 그 상태로 천천히 코 뒤시면서 코 자, 톱도 잡고 있는 손을 조금 더 회전 시켜서 눈으로만 보세요. 자, 지금처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원장님 말씀하세요.